단도직입 1화 고민정과 80조. 전해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180조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80조 당원 개정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저는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다라며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민정도 수박이라는 주장이 점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국 80조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80조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검찰의 아가리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SNS에 멍석을 깔고 고민정이 그 위에서 춤을 추면 고민정은 전해철의 꼭두각시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정도 수박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배 떨어뜨리고 날아간 것입니다. 당원 80조는 검찰에 당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죄 사건도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 마음입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 김경수 등 정치검찰의 희생자들도 당원 80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당원 80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8월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8월 전당대회 직전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확대명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75%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대표의 직무를 검찰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민주당 당권을 검찰에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 수사가 현실화되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이 난 후에서야 소방서를 만들지 말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논의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논의하자는 것은 방화범의 논리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어쩌면 민주당의 불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고민정 의원이 전해철 의원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7만여 명의 당원들이 청원운동에 동참한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 검찰과 내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권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민주당 재집권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이미 이재명 의원의 목에 칼을 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80조를 유지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검찰과 함께 이재명의 목을 치려고 한다는 음모론을 현실론으로 바꿀 뿐입니다. 중앙위원회 70% 이상이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했습니다. 만일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다면 이들은 당원 80조를 무기로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할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당원 80조를 당권 탈환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전해철 의원 반대로 당원 80조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비대위는 당원들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평 작곡, 전 PD 노래, 단도직입 1화였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이로운 논평으로 현안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까지 안녕! 좋아요 깜빡하셨다면 바로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채널 홍보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자금이 부족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